취득 등에 관한 특례. 작년 1월 20일부터 이게 외국인 토지법, 국토이익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는 토지거래 허가제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통폐합됐습니다. 그 작년에는 외국인 토지법이었는데 지금은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도 신고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246페이지 양가로 1번 용어의 정의에 보면 외국인이란 동그라미 3번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 2분의 1이라는 게 나오죠.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에, 56번에는 몇 번에 있어요? 56번에 동그라미 7번에 있네요. 56번에 동그라미 7번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 그 다음에 4번에 임원의 2분의 1 이상, 5번에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 그 다음에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외국인이 가지고 있으면 외국인 등에 해당됩니다. 양가로 그러면 여기는 우리 법에는 없는데 판례는 외국의 시민권을 취득해도 외국인이다. 그러나 외국 영주권을 취득하면 외국인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영주권을 취득해도 외국인이 아니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외국인에 해당됩니다. 이 법상 상호주의는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캐나다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캐나다의 토지 부동산 취득하면 무조건 허가받아야 된다면 반대로 캐나다 사람이 취득하면 무조건 허가받게 만드는 게 상호주의입니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 절차입니다. 양가로 1번 외국인 등의 아까 용어정의 했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이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외국인 등입니다.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 등입니다. 작년에는 토지만 해당됐다고요. 부동산 등이란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을 말합니다.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부동산이 아니었죠. 이 법상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 법제 3조 1항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계약은 제외한다. 그 가로 안에 밑줄 치십시오. 이게 헷갈리기 쉬워요. 가로 안에 체결했을 때는 계약 체결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예. 우리 부동산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매매 계약.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게 교환, 승여가 있는데 아까 그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은 제외한다 이 말은 가로 안에 있는 말은 매매인 경우는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아까 우리 했었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구체적 기준은 최대 3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교환이나 승여 계약은 우리나라 사람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안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의 경우에는 교환이나 승여 계약이라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가로 안에 있는 표현이 작년에도 시험에 출제됐어요. 즉 매매인 경우는 일반 특례가 외국인 특례가 아니라 일반 규정에 의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또 한 번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교환이나 승여 계약은 외국인이 60일 이내 계약일로부터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계약일로부터 60일입니다. 계약일로부터. 자, 우리 계약일로부터 60일 어디 있어요? 계약일로부터 60일이라는 표현이 우리 암기 프린트 60일이 37번에 있죠. 37번 암기 프린트 37번에 있습니다. 37번에 몇 번에 있어요? 동그라미 2번에 있죠. 그 이전에 왔잖아요. 외국인이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 신고 안 하면 계약일로부터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외국인 특례가 아니라 매매인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하면 매매인 경우는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다 해야 돼요. 60일 이내 안 하면 500만 이하이가 되려고요. 이렇게 매매여가지고 그냥 일반 규정에 의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면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또 한 번 부동산 거래 신고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아까 그 가로 안에 246페이지 맨 밑에서 여섯 번째 줄에 법 3조 1항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은 제외한다 이 말은 매매는 제외한다 이 말이에요. 매매는 특례에 의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게 아니라 일반 규정에 의해서 한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247페이지 그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가 외국인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계속 보유 신고를 변경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6월 이내에. 그리고 246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2번에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도 6월 이내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입니다. 취득한 날로부터. 그래서 경매의 경우에는 매각 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6월 이내라는 게 시험에 나왔어요. 매각 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입니다. 매각 허가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 X입니다. 매각 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대금을 다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하죠. 6월 이내 신고해야 됩니다. 이런 계약 이외의 원인이나 그 다음에 계속 보유 신고를 6월 이내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이가 되립니다. 6월은 우리 암기 프린트 42번에 5번 6번에 있죠. 42번에 5번 6번 우리 암기 프린트 42번에 6개월 14개를 적어놨잖아요. 오늘 가급적이면 56번까지 한번 다 적어보면 좋은데 꼭 그게 불가능하면 오늘 나온 56번 아까 이런 거 56번 42번 이런 것들 37번 나온 숫자만이라도 그 번호만이라도 한번 적어보십시오. 꼭 6월 이내입니다. 자, 그 다음에 247페이지 양가로 2번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 허가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좀 전에 신고는 토지를 신고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등이었죠.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도 신고를 했는데 허가는 토지만 허가 받습니다. 토지만. 건물은 허가 안 받습니다. 입주권 분양권도 허가 안 받습니다. 토지만 허가 받아야 되고 신고는 사후 신고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허가는 미리 허가 받아야 되고요. 허가 안 받으면 무효입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자, 허가 받아야 되는 지역 구역이 그게 다만 법제 11조에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말 있죠. 11조가 뭐냐면 외국인 특례가 아니라 그냥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거든요. 좀 이따가 뒤에 나오지만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면 외국인 토지 취득 특례에 따라서 또 한 번 허가 받을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은 허가 안 받아도 되는데 외국인은 그게 군문자야 4개입니다. 이기는 군문자야 우리나라 사람은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허가받지 군문자야라고 허가받는 거 아니잖아요. 외국인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에서는 외국인은 허가받아야 됩니다. 미리. 우리나라 사람은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만 허가받지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안 됐으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허가받는 거 아니죠. 근데 외국인은 무조건 이 구역에 이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해당되면 허가 받아야 된다고요. 따로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따로 정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나라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데에서는 다 허가 받아야 되고 그 허가를 받았다면 군문자야 외국인 특례에 따라 또 한 번 받을 필요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은 안 받지만 이 군문자야는 무조건 허가 구역으로 따로 지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여기에 해당되면 외국인은 외국인 특례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동그라미 3번에 보면은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된다. 우리 암기 프린트 49번에 동그라미 3번이 있습니다. 따라서 49번 15일도
또 한 번 다 적어보면 좋겠죠. 15일 이내에 허가, 15일 이내에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면 됩니다. 허가 안 받으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47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외국인이 이 군문자야에서 허가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개별 공시지가 100분의 30이라고 되는데 이걸 고치라고 했죠. 정호표 넣었는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암기 프린트 55번, 암기 프린트 55번, 55번에 보면은 55번에 동그라미 20번, 55번에 동그라미 20번, 동그라미 19번, 55번에 동그라미 19번, 20번. 이게 비교를 해야 돼요. 지금은 하고 있는 게 20번 하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 특례에. 외국인 특례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19번은 우리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데서 허가를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당해 개별 공시지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입니다. 19번, 20번 구분해야 돼요. 외국인이라는 말 들어가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247페이지 그 맨 밑에 고치시라고요. 개별 공시지가 100분의 30이 아니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요. 외국인, 지금 외국인 특례 보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248페이지 역시 양벌 규정은 시험에 나온 적이 없고 행정 질서벌 앞에서 다 말했습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60일 이내에 계약일로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하면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 특례에 의해서 신고를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취득을 하고 부동산 등을 6개월 이내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계속 보유 신고 안 하면 예를 들면 박세리 양처럼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계속 보유하겠다는 신고를 해야 돼요. 부동산 등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신고는 안 해도 소유권은 취득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249페이지 맨 위에 박스가 이때까지 했던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박스 오른쪽 맨 밑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고치셔야 된다고.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는 외국인이라는 말 없으면 그냥 허가구역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분의 30 개별 공시지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입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데서는 외국인이든 외국인이 아니든 똑같아요. 처벌규정이. 지금 외국인은 허가구역으로 따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군문자야 이 네 군데에서 허가받아야 된다 했죠. 우리나라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데서 안 받으면은 허가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개별 공시지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다. 그래서 249페이지 표를 꼭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이때까지 했던 말들을 다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250페이지 토지거래 허가제도입니다. 작년에 부동산 거래 신고 일반 내용이 세 문제, 외국인 부동산 취득 특례가 한 문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허가제도가 한 문제 나왔어요. 근데 보통 공법에서는 옛날에 이 허가제도가 두 문제 시험에 출제됐어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 포기할 수는 없어요. 이 부분을. 자, 251페이지 허가. 왜냐하면 이게 중개 실무할 때 필요하니까 이런 건 알아야 돼요. 허가구역도 아무리 시험에 많이 안 나와도 모르고 있으면 거래하기가 힘드니까요. 허가구역 지정입니다. 251페이지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동그라미 1번 장관 또는 시도지사입니다. 장관 또는 시도지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생행하거나 집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건물 가격이 상승이 아니고 뭐라고 집가, 땅값, 토지 거래 허가구역이잖아요. 건물에 대한 투기적 거래가 이렇게 하면 X죠. 건물이 아니고 뭐라고요? 토지 거래 허가구역이니까. 그 다음에 5년 동안 지정하는 게 아니라 5년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5년 범위 내에서 밑에 기억해 보니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는 장관이 지정하고요. 동일한 시도 안에 있는 경우는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다만 동일한 시도 안에 있어도 동그라미 디귿 맨 밑에 국가가 개발 사업 등을 시행함에 따라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집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위에 그 위에 그 표 그림에 보면은 위에 보면 지정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장관 동일한 시군구는 시 동일한 시군구가 아니라 동일한 시도죠. 시도. 그게 동일한 시군구라고 되어 있죠. 동일한 시도인 경우는 시도지사가 지정을 합니다. 그 위에 표. 좀 이따 표는 이거 다 읽어보고 나서 다시 표 한번 제가 칠판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장관이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시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거치면 되겠죠. 다만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시도지사 의견 듣는 것은 장관이 지정할 때만 해당됩니다. 시도지사가 자기가 지정하는데 자기 의견 듣는다는 것은 웃기는 거잖아요. 자기가 의견이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지정하는 거니까 의견 따로 자기 의견 들을 필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장관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장관은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시도지사는 장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4번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고하고 내용을 그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15일간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5번 허가구역 지정은 지정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6번 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구역 지정 해제 또는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허가구역 일부를 축소해야 된다. 해제 또는 축소할 때도 처음에 심의 공고 열람 규정을 준용한다. 지정하는 절차하고 해제하는 절차하고 똑같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읽어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먼저 허가구역 지정 절차입니다. 우리 그 교재 메뉴에 있는 표 그림 그걸 다시 그리는 거예요. 허가구역 지정 절차인데 토지 집가 토지 건물이 아니고 집가가 급격 집가 땅 가격이 급격히 급상승 등입니다. 집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투기가 성행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한다.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는데 허가구역은 몇 년 범위 내에서라고 했어요? 5년 이내 5년 동안이 아니라 5년 범위 내에서 허가구역을 지정합니다. 근데 지정하는데 재지정할 때는 재지정을 하려면 재지정 시에는 심의 전에 의견 청취를 해야 됩니다. 의견 청취. 의견 청취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의견을 청취해야 되는데 시도지사가 장관이 지정할 때는 둘 다 의견 청취해야 되고요.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자기 의견 청취는 할 필요 없겠죠. 자기가 지정할 마음이 있는데 또 뭐 자기 의견 물어본다는 게 웃기잖아요. 자, 그래서 재지정 절차가 처음 지정하는 절차보다 더 까다로워요. 처음 지정할 때는 의견 청취 안 한다고요? 재지정하면 그만큼 국민들에게 규제를 더 많이 하는 거잖아요. 오랫동안 이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 땅값이 내려갈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국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재지정할 때는 더 절차가 까다롭다고요. 의견 청취를 해야 된다고. 의견 청취를 하면 지자체장들은 투기가 되고 가격이 올라가야 당선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오피니언 리더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야 오히려 당선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지자체장들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꾸 의견 들으면 재지정하지 말라고 할 가능성이 많겠죠. 어쨌든 의견 청취를 해야 됩니다. 자,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는데 허가구역 지정은 누가 하느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고 시도지사도 지정합니다. 둘 이상의 시도에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는 장관이 지정하고 동일 시도에는 시도지사가 지정을 한다 했죠. 같은 시도 안에 있는 경우는 시도지사가 지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한 경우에는 공고를 해야 됩니다. 지정 공고를 하고 공고하면 5일 후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어요. 5일 후 효력 발생. 그 우리 책에 있는 위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림.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요. 지정권자가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시장 군수구청장이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허가구역 지정하면 그 공고 내용을 통지해야 되는데 통지는 어디다 하냐면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장, 군수, 구청장, 그냥 시장 등이라고 하겠습니다. 허가관청에 통지를 합니다. 통지를 하면 통지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체 없이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등기소장에게 통지를 한다고요. 왜 등기소장에게 통지하겠어요? 이게 통지를 해야 이 허가구역을 알아야 등기소장이 허가구역 안에서는 허가증이 첨부되지 아니한 등기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각하합니까? 기각합니까? 어떻게 해요? 각하죠. 각하. 각하라는 건 아예 심사요건이 안 된다. 볼 필요도 없다. 그냥 아예 각하해버리죠. 등기관할 위반. 등기할 물건이 아닌 경우. 근데 허가증을 반드시 첨부해야 되는데 허가증 없으면 그 자체 아예 심사도 안 하고 그냥 각하시켜버려요. 등기를 안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완전히. 그래서 등기소장도 알아야 되니까 허가구역인지 아닌지를 통지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장 군수구청장은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반대로 15일 이상 공고하고 7일간 열람 이렇게 하면 X입니다. 그래서 7공주 이렇게 암기하면 되겠죠. 7공주파. 7일 이상 공고 15일간 열람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시도지사가 지정을 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면 역시 지정 공고를 해야 됩니다. 지정 공고하면 역시 똑같아요. 5일 후에 효력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도 지정을 하고 나면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지해주고 그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를 해줍니다. 역시 통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똑같죠. 지체 없이 등기소장에게 통지하고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열람하도록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럼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지정권자가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네, 이게 허가구역 지정 절차입니다. 허가구역 지정 절차. 우리 그 교과서 252페이지 맨 위에 있는 그림입니다. 처음 지정했을 때는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데 재지정의 경우는 즉시 발생하죠. 효력이. 만약에 재지정인데 또 5일 후에 효력 발생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그 5일 되기 전에 전부 다 팔아치울 가능성이 많죠. 허가 안 받고. 왠지 허가구역 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아예 잘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 땅값이 안 올라갈 가능성이 많죠. 자, 그 다음에 253.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인데 허가는 모두 허가받는 게 아니라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유상 계약이나 예약인 경우 허가받습니다. 예약도 허가받기 때문에 가등기도 허가받아야 됩니다.
유상 계약해야 됩니다. 지상권은 유상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무상이면 받을 필요 없습니다.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즉 유상 계약 예약을 포함한다. 예약은 가등기입니다. 거래 당사자 공동으로 시장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또한 허가받아야 됩니다. 변경 허가를. 자, 그 다음에 경제 및 집가의 동향과 거래 단위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면적 이하 토지 거래 계약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 밑에 그 박스에 있는 게 이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허가받는 거죠. 이 기준 면적 이하면 허가 안 받습니다. 근데 이 기준 면적의 10% 이상 300% 이하 범위 내에서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따로 공고할 수 있습니다. 따로 공고하면 그 공고된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암기 32번에 나와 있는데요. 암기 32번에 나와 있죠. 32번. 도시지역 안에서는 주거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업지역, 주상공록, 공업지역, 녹지지역, 그 다음에 미지정지역이 있고요. 도시지역 밖에서는 기타, 농지, 임야가 있습니다. 이 기준면적이 시험에 출제됐기 때문에 면적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거는 주거 18, 18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만 허가받습니다. 상노미 해서 200제곱미터 초과, 066, 공업 660 초과, 녹차 T100, 녹지는 100제곱미터 초과, 미간지구, 미식축구 구, 미 90제곱미터 초과, 기농한 임백천이 있죠. 임야는 1000제곱미터 초과입니다. 그럼 농지는 절반인 500, 기타는 250 초과하는 경우에만 허가받습니다. 기농한 임백천 임야는 천이다. 이것만 기억하면 절반씩 줄어드는 거예요. 기타 농지 임야 도시지역 밖에서는 이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허가받아야 된다. 그 박스 밑에 보니까 3번 토지거래 허가받은 자는 그 허가 신청서에 계약 내용과 그 토지 이용 계획, 취급 취득 자금 조달 계획 등을 적어서 시장 군수구청장이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위축돼 가지고 투기하기는 힘들겠죠. 자금 조달 계획까지 다 제출하라고 하는데 부정한 돈 가지고는 하기 힘들잖아요. 이 경우 토지 이용 계획, 자금 취득 자금 조달 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령으로 정하고요. 다만 시장 군수구청장이 에게 제출한 취득 자금 조달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토지 취득 토지에 대한 등기일까지입니다. 등기일까지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그 변경 사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등기일까지입니다. 지체 없이 제출해야 된다. 즉시 제출해야 된다. X입니다. 취득 자금 조달 계획이 변경된 경우는 취득 토지에 대한 등기일까지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 시장 군수구청장은 허가 신청서를 받으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리 기간 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된다. 다만 선매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위의 기간 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된다. 5번 허가 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된다. 이거 약간 모순이에요. 법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리 기간 내에 이렇게 돼 있고 또 시행령에는 15일 이내에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또 보면 민원 처리 기간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돼 있고요. 그 고시된 기간이 15일입니다. 그래서 법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시행령에서는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된다. 6번 토지거래 허가 처리 기간 에 허가증을 발급 또는 불허가 처분 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 협의 사실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해야 된다. 7번 허가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허가 양가로 3번 허가 기준입니다. 허가 기준은 한마디로 말하면 실수요성입니다. 투기 목적이면 허가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허가 구역 안에서는 미리 허가 받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미리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매수인 매도인이 특정 안 된 상태에서 미리 허가 받기 힘들죠. 그 현실은 잔금 치르기 15일 전에 허가 신청이 들어가요.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계약이 깨질 가능성이 많고요. 허가 구역 안에서는 만약에 매수인이 사기 싫으면 허가 신청서에다가 투기 목적 이렇게 적어버리면 허가 안 나와요. 그러면 그렇게 투기 목적이라고 적었다 하더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럼 무효가 되겠죠. 계약이 효력이 없으면. 예, 그래서 깨질 가능성이 많고요. 일단은 그 허가 기준은 다 이거 암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실수요성이다. 투기 목적이면 허가 안 내준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이의신청입니다. 이것도 읽어보고 나서 칠판에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신청 양가로 4번 허가에 따른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허가 또는 불허가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입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된다. 양가로 5번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입니다. 동그라미 1번 토지거래계약 당사자의 한쪽 또는 양쪽이 국가 지자체 등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할 수 있고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허가 안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죠.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국가 등인 경우 이거 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허가받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국가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투기하지는 않는다고 본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의 경우 허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수용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우리 책에 적어놓지도 않았는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뭐가 있냐면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압류부동산 공매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는 3회 이상 유찰된 경우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분양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의해서 처분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상 환지처분 채비지 보류지 매각 이런 거는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256페이지 256페이지 이게 바로 허가 절차입니다. 허가 절차. 그 다음에 선매 제도 등이 있는데 그러면 허가 절차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256페이지 맨 위에 있는 겁니다. 자, 거래 당사자가 허가 절차입니다. 허가 절차. 허가 절차. 허가 절차는 거래 당사자라고 하면 거래 당사자죠. 거래 당사자가 허가 신청을 합니다. 허가 신청. 허가 신청은 허가 관청이 하겠죠. 허가 관청은 시장 군수 군청장입니다. 허가 관청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 허가권자가 조사를 해가지고 15일 이내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 처리 기간 내에 법에는 시행령에는 15일 이내에 조사를 하고 이제 고민을 하겠죠. 허가 내줄 건지 안 내줄 건지 실수요성이 있는지 공익성이 있는지 생업에 이용하는 건지 이런 걸 보고 투기 목적이면 허가 안 내줍니다. 15일 이내에 세 개 중에서 하나를 해야 됩니다. 허가 처분을 하거나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거나 불허가 처분을 하거나 선매 협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셋 중에 하나를 해야 되고요. 아무런 조치를 안 하면 16일 되면 허가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 날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 불허가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해야 됩니다.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1월 이내에
1월 이내에 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월 이내에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1개월 이내에 1개월 이내에 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수 청구를 하면 반드시 매수해 주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수를 한다면 공시지가로 매수합니다. 공시지가,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로 매수를 합니다. 이 매수 청구했을 때 매수하는 사람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입니다. 선매하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를 받으면 허가 목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허가를 받았다면 그 허가 받은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 만약에 허가를 받아놓고 허가 받은 목적대로 미사용을 하면, 사용을 안 하면 허가 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 의무기간이 5년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뒤에 가면 나오는데 5년인데 농업, 임업, 축산업, 그 다음에 주거용, 대체 토지 취득, 복지시설 이런 거 전부 2년입니다. 사업용 토지는 4년입니다. 현상보존은 5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사용을 안 하면 사용하라고 이행명령을 합니다. 이행명령. 이행명령을 3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해서 이행명령을 합니다. 이행명령을 해도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이 법에는 10% 범위 내에서고 대통령령에서는 또 구체적으로 7%, 10%,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요. 그 다음에 선매 협의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선매 절차를 따르게 되는데 선매 절차는 조금 있다가 지금 나오는데 미리 한번 보면 선매는 먼저 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사는 게 선매입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은 그러면 허가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선매 허가 신청을 하면 국가 공공기관이 선매를 할 수 있는데 선매 협의 사실 통지는 며칠 이내 하는 거예요? 15일 이내에 15일 이내에 선매 협의 통지 선매 협의 대상이라는 통지를 해야 됩니다. 허가를 안 내주고 이거는 선매 대상 토지이기 때문에 선매 절차를 따라야 된다. 허가를 안 내줄 수 있는 거죠. 선매 협의 사실을 통지하고 그 다음에 허가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1월 이내에 선매자 지정 통지를 합니다. 선매자를 지정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 줍니다. 선매할 사람이 정해졌다고. 자, 그러면 선매자 지정 통지를 받고 나면 15일 이내에 선매 협의를 시작해야 됩니다. 선매 협의를 시작해야 되고요. 이때 선매 협의 시작은 공시지가가 아니라 감정가격입니다. 감정가격. 지금 불허가 처분을 받았을 때는 매도인이 팔고 싶은 마음이 많고요. 선매는 살 사람이 먼저 사겠다는 지금 의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가격으로 사게 되겠죠. 감정가격은 시세입니다. 공시지가는 시세보다 더 낮죠. 자, 그래서 감정가격으로 선매협의를 시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매협의를 시작하고 나서 선매자를 지정받고 나면 1개월 이내에 선매협의를 완료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매협의 완료 조서도 제출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선매협의가 불성립되었을 때 협의가 불성립되면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됩니다. 선매협의가 불성립됐다고 허가해야 한다 또는 불허가 처분해야 한다면 안 됩니다. 선매협의가 불성립돼도 그게 허가 또는 불허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요. 불성립되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됩니다. 이게 선매 절차입니다. 그래서 지금 허가 절차를 살펴봤습니다. 허가 절차. 자, 선매제도 256페이지 1번에 보니까 토지의 선매제도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계약의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공익사업에 필요한 공공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거나
또는 허가받은 토지를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 사적 거래에 우선하여 국가, 지자체 등을 통한 공적 거래가 먼저 이루어지도록 협의권을 부여함으로써 공적 이용 주체에게 그 토지의 취득에 관한 우선적 협의권을 부여하고자 하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무조건 협의를 꼭 뭐 따라야 되는 건 아니죠. 자, 선매 절차 등입니다. 양가로 2번 동그라미 1번 시장, 군수,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어느 하단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매수를 원하는 경우 이들 중에서 해당 토지를 매수할 자, 즉 선매자를 지정하여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257페이지 공익사업용 토지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입니다. 이용하고 있는 토지 하면 X죠. 그 다음에 2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런 공익사업용 토지나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되며 선매자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 협의를 끝내야 된다. 동그라미 3번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매수 가격 등 선매 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 협의를 하여야 하며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 협의 조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4번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의 가격은 감정가격으로 하되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항상 낮은 가격이 있으면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겠죠. 국가공공기관은. 그 다음에 5번에 보니까 시장군수 구청장은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뭐 불허가 처분해야 된다. 허가 처분해야 된다.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불허가 처분에 대한 토지 매수 청구입니다. 허가관청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수 청구할 수 있다. 2번 매수 청구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매수할 자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시지가 내무하십시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토지를 매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당연히 낮은 가격입니다. 요 칠판에 다 적어놓은 내용입니다. 우리 암기 45번 프린트 45번에 보면 1월이라는 표현 암기 프린트 45번 1월이 보면 거기에 몇 번에 있어요? 4번, 5번, 6번, 그 다음에 14번, 15번에 있죠? 3개, 5개가 있습니다. 1월, 1월이라는 숫자 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30일이 아니고 1월. 1월 이내입니다. 자, 그 다음에 258페이지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인데 5년 범위 내에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아까도 말했지만 그 박산의 의무기간입니다.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의 경우에는 2년, 그 다음에 대체토지 취득 2년, 주거용, 그 다음에 편익시설, 복지시설 2년, 공익사업용 토지, 사업용 토지니까 기존 사업자 그 사업 이용, 사자가 들어갔지 않 사업용, 사업용 토지는 4년, 현상보존 5년, 기타도 5년입니다. 이 2년, 4년, 5년 이것도 출제됐어요. 옛날에 이런 거 임업, 축산업 이런 게 3년이었어요. 3년이었는데 지금 2년으로 완화된 거예요. 그럼 농지 같으면 허가 받아가지고 농지를 취득하면 2년 안에는 못 팔아먹습니다. 2년 동안 농사 지어야 돼요. 허가 구역 안에서 취득하면 바로 전매 못한다고요? 허가 구역 안에 있는 주택을 취득해도 마찬가지 2년 안에는 못 팔아요. 5번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의제입니다. 동그라미 1번 허가받으면 농지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받은 것으로 보고요. 동그라미 2번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규정에 의한 계약서 금인도
받은 것으로 봅니다. 토지을 해 허가받으면. 자, 여기까지 하고 259페이지 이행강제금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